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대통령 부인 문제로 특검 운운. 너무 창피해. 김영태 박사. 크리스천 투데이. 입력 2024년 8월 5일. 06시 29분. 아, 실제로 써있는 글씨가 김영태 박사입니다. 네. 박사를 굳이 넣어주십니다. 네, 이거는 자칭 종교신문 1위인 크리스천 투데이의 기사인데요. 뭐 지명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네, 개신교계의 그 펜앤마이크라고 하면 이제 크리스천 투데이가 있고요. 네. 또 개신교계의 한겨레라고 하면 뉴스앤조이가 있죠. 네, 근데 이 크리스천 투데이에서는 이제 종교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뤄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종교에게는 없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 특검 이게 이슈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제목이 있고 또 밑에 또 부제목이 또 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영태 칼럼.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처럼만. 오래 사신 분 같네요. 유경수 여사도 알고. 네. 남자들 사이에서 배우자나 자식 이야기를 할 때는 스스로 팔불출 운운하며 머뭇거리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통상적 모습이었다. 남자들이 오죽 할 말, 대화 소재가 없으면 집안에서 있던 일들을 울타리 밖에서 언급하겠는가. 어디 봅시다. 제가 평소에 하는 말. 새로 산 세탁건조기 얘기. 기계식 키보드 얘기. 집 바깥 이야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할 말 괄호 대화 소재 괄호가 많으시군요. 그렇잖아요. 할 말이 그렇잖아요. 네. 나 뭐 샀다. 네. 짱 잘 된다. 그리고 이 나이에 사서 제일 기분 좋은 건 뭐죠? 백색 가전이잖아요. 근데 약간 정서가 그 어제 읽었던 그 건비봉 칼럼니스트와 네. 되게 약간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최보식의 언론의 NS인지. 네. 네. 같은 스피릿을 네. 갖고 계시는군요. 네. 김영태 박사라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아내의 역할과 발언권이 신장되면서 남녀 평등을 넘어 여성 우월 수준까지 가게 되었다. 어, 20대인가요? 어, 이렇게까지 추석일 수가. 탈레반 투데이죠. 네. 와, 이 말은 근데 일단 남성 우월 사회가 당연하고 상식적이었다는 상태라는 말이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저는 약간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그 개그맨 박영진 씨 캐릭터. 그죠. 네, 그게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발견이 되게 똑똑했던 게. 네. 그 시절에 이미 그런 걸 풍자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옛날부터 더 뒤로 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분들 네. 글 쓰는 거 보면. 박영진 씨 개인은 그 캐릭터로 계속 발전시켜서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우덜은 같은 캐릭터까지 만들어냈죠. 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진심입니다. 그렇죠? 네. 최근 임명 제천아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패러디 란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만 봐도 남녀, 부부의 위상 변화가 실감난다. 글쎄요시다. 이거는 보통 시사 관련해서는 대통령 부인에게만 하는 말로 네.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임명 제천을 뭐 임명 제처라고 한다. 아니면 진인사 대천명을 진인사 대처명이라고 한다. 약간 이거는 여성 인권 신장이나 그 위상 변화라기보다는 상관이 없고요. 네, 그냥 신내나는 가부장 아재 개그의 그냥 연장선 같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공천을 영부인했다. 는 특정 이슈지. 네. 예, 이건 제너럴 이슈가 아닙니다. 네. 근데 약간 아저씨들이 막 이런 조크 많이 하잖아요. 아우, 내무부 장관, 우리 집 내무부 장관한테 뭐 결재 받아야지. 약간 이런 조크의 연장선상 같은데. 네, 아무튼 그죠. 그렇습니다. 뭐 한두 살 먹은 분은 아니에요, 보니까. 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 여야 정치인들이 전 현직 대통령의 부인 이야기를 듣고 특검을 하자는 등 정치 공방을 이렇게 오랫동안 벌이고 있는 것은 좀 치졸해 보인다. 네, 잠깐만.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치졸한 짓을 내가 해보겠다. 아, 이분의 네. 의도는. 왜냐하면 나는 정치인이 아니거든. 네. 그게. 난 박사니까. 네. 네. 게다가 또 특이한 니주가 있는 게 전현직 대통령 특검이라고 쓰거든요. 이건 권양숙 여사도 안 되고. 김정숙 여사. 어, 김정숙 여사도 안 되고. 이희호 여사도 안 되죠. 네, 우리 V제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효 선생 가셨으니까. 아, 이건 그거예요. 전현직 대통령의 부인 얘기를 듣고 슬래시 특검을 하자는 등 정치 공방을 이렇게 오래 벌리. 그러니까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저는 이 문장만 듣고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일찍인지 이찍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부인, 즉 유부녀는 바깥에
이야기가 돌면 안 된다. 즉 안에 가둬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네. 그런 전제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잖아요. 이거 사우디 옛날 사우디예요. 그렇구나. 읽다 보면은 네, 어느 정도 파악은 하실 수 있는데. 네. 네. 좀 더 보면 알게 되겠죠. 보죠. 네. 정상적인 남자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남의 부인 이름을 이렇게 날마다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남자의 길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아, 맞춰졌어요. 안 됐다는 느낌이다. 아니 진짜 고민정 의원님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야 이거? 그러니까 큰게 명이야? 크리스천 투데이가 아니라 탈레반 투데이잖아요 이거. 아 근데 여기 그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굉장히 김성애 의원의 탈레반 발언에 굉장히 발끈하는 기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 찔렸네.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한테 탈레반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똑같잖아요. 네, 남의 그렇습니다. 부인 이름도 말하면 안 된다. 네. 근데 뭐 그냥 세계관이니까 넘어갑니다. 일단은. 그래서 역대 영부인들을 생각해본다. 아 눈을 감습니다. 네. 생각해보지 말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역대 영부인들을 생각해본다 이러면서 결국 여 칼럼에서 하는 말하는 사람은 유경수 여사 한 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 그렇게 눈을 감고 5대 영부인, 6대 영부인, 아니, 근데 7대 영부인, 8대 영부인. 네. 프란체스카 여사는 왜 생각 안 해요? 근데 더 이상하게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타인데 이순자. 네. 근데 너무 이상한 게 그 영부인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고 유경수 여사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원문을 보니까 네. 1번을 붙여놨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여론을 네. 뭐 어쩌고저쩌고 한 유경수 여사. 아, 1. 네, 뭐 그러면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인 지구력이에요. 아, 유경수 일단 네. 프란시스카를 떠올리고 넘어가고 이렇게 가다가. 유경수 여사에서 딱 멈춘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지친 거예요. 아, 제가 2번을 되게 많이 힘들어요. 제가 그 술버릇이래요. 제가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꼭 한 번 하나밖에 얘기 안 한대. 아, 맞아요. 맞아요. 봤어요. 저 봤어요. 그니까 지구력이야. 이거 체력 문제야, 이거는. 그땐 집에 가야 돼.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세 번째 뭐예요? 라고 여쭤본 적 있어요. 기억 안 나는 거 보니까 기억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이것만 봐서는 칼럼의 의도가 대체 뭐지? 약간 헷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목 자체는 이거예요. 대통령 부인 문제로 특검 우는 너무 창피해. 이래가지고 아 나는 그냥 김건희 여사 특검 운운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이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실드일 수 있겠구나 했는데 소제목이 유경수 여사처럼만 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유경수 여사처럼만 하라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실드 쳐주는 건지 아니면 까는 건지 아직까지는 그런 거네요. 네가 김건희 여사 당신이 유경수 여사처럼 안 해서 이 창피한 상황이 벌어지잖아. 인가? 그쵸. 아니면 그 정치인들을 까는 건가? 약간 너무 헷갈리는데 일단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벨빅이 물어보려고 하자 김영태 박사가 눈을 감았어요. 가만있어 봐. 역대 영부인들을 생각해보게. 네, 그러면서 그리고 생각하다 지쳤어요. 네. 그래서 아빠 일단 안 잔다. 1을 꺼냈어요. 1. 네. 보죠. 1. 여론을 정확히 전달한 청와대 안의 야당 유경수 여사. 아 남자이기를 네. 포기하셨죠. 남의 부인 이름을 그러니까. 떠들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건조가 얘기했던 것처럼 1이라고 썼는데 이 글에서는 2가 안 나와요. 1 하고 이제 더 이상 아 이건 마감을 대처하는 벨빅의 자세죠. 네 아마 마감이 촉박해 있는 것 같은데 떡밥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네. 아, 국민의힘이 서운해합니다. 네 근데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니까 네, 이해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아, 왜 이해가 네. 벨빅은 이해합니다. 네 보죠. 충북 옥천 부잣집 딸인 그는 한국전쟁 중 피난간 부산에서 이종 육촌 오빠의 소개로 박정희를 만났고 1950년 12월 12일 대구 한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박정희 중령은 막 새로 창설된 구사단 참모장이었다. 그녀는 부잣집 친정 도움 없이 절약과 저축으로 6년 만에 서울 신당동에 20평짜리 낡은 양옥집을 마련할 정도로 알뜰했다. 네, 저는 여기서 키워드가 띄는 게 이제 부잣집 친정 도움 없이. 근데 이런 워딩을 보면 김 여사를 까는 내용인가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집중력이 있으셔 보여요. 기억력도 네. 분명해 보이고. 네. 1963년 12월, 38세의 젊은 나이로 청와대의 안주인이 된 유경수 여사는 밤낮 없이 바쁘게 지냈다. 그 사이에 쿠데타가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등교하고 나면 아침 식사 전까지 라디오를 들으며 메모하고 조간신문을 읽으며 밑줄을 그어 남편에게 보고했다.
집무실에선 편지를 읽고 일일이 답장을 썼다. 네. 이런 걸 국정 개입이라고 하지 않나요? 지금 의제를 네. 뽑아서 전달하고 네. 있잖아요. 큐레이팅 하고 있잖아. 네.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유경수의 내정 개입이죠. 네. 네. 점심 시간에는 외부 손님을 초청해 함께했다. 오후엔 외국 손님은 물론이고 각 단체장이나 시골 벽촌 아이들과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났다. 시골 벽촌 아이와 일반 서민을 굳이 혐오할 것까지야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그리고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민원 수집과 정보 수집이잖아요. 그렇죠. 단체장은 또 왜 만납니까? 그리고 사전 선거 운동이기도 하죠. 네. 저녁 식사 후에도 석간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를 체크하고 자녀들과 대화한 후 오후에 배달된 편지를 읽느라 새벽 1시까지도 일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네. 사실상 정치를 했어요. 그 편지는 대통령 각하 전상서였을 건데, 그죠? 근데 여기까지도 사실 아직까지 이 칼럼을 쓰는 의도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남편의 내조에서 멈췄다. 그러니까 내조의 역할에 충실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왜 그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왜 본인이 이렇게 휘둘려고 하느냐? 왜 공천까지 개입을 네. 해? 그렇다면 그러니까, 글쓴이는 네. 내조가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내정 개입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자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우리 전 대통령도 같은 감각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일화들은 일단 중략을 하겠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대통령인 남편의 의도와 다른 견해라 할지라도 시중 일반 여론을 정확히 전달하는 등 청와대한 야당 역할을 철저히 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국 각 지역을 찾아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고 돕는 자선 봉사활동을 계속해왔다. 왜냐하면 야당이 없었거든요. 네. 관제야당이 있었죠. 그리고 네. 유경수 여사가 이렇게 그 나름 국정 개입을 하고 있지만 나름 열심히 잘해서 네. 야당 역할을 한 것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열심히 무시했죠. 네. 폭행했고. 네. 네. 그리고 이 그 소외된 사람들 챙기고 돕는 자선봉사활동 이건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뒤늦게 알려지곤 하죠. 이 한경의 8월 29일 기사 제목과 부제목입니다. 목장갑 끼고 구슬땀 김건희 쪽방촌 봉사 미담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쪽방촌 봉사 뒤늦게 알려져. 아, 미담이 네. 직접 걸어 다니면서 자신을 알리고 있어요. 네. 폭염주의보 속 4시간 청소, 도배 봉사. 주민, 영부인 모습 보며 감동. 청취자 여러분, 그 9월 11일, 여러분 지금 들으시기에 이번 주 수요일이죠? 에 나온 기사들이 한꺼번에 모든 언론에 다 쏟아졌거든요. 기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검색어는 마포대교 김건희 순찰입니다. 거기서 지휘를 하셨죠? 근데 비공개랬거든요. 비공개 순찰이래요. 근데 사진의 아웃포커싱이 완벽하고 지구대 뭐 경찰대 치안센터에서 근무자들하고 뭐 뭘 시켜놓고 치킨이는가? 노무어 피자네? 뭘 드시고 있는데 사진 구도가 완벽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비공식이라기에는 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어요. 비공개인데 뚝섬순환 구조대 앞에서 구조대원들하고 셀카를 찍는 모습을 누군가가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아무리 봐도 대통령으로서 찍히는 사진 같아요. 최소 폰카로 찍은 사진은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네. 네, 아무튼 이 칼럼의 막바지에 오셨습니다. 다시 칼럼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분은 어떻게 결론을 낼까요? 보죠. 개인적 사리 사욕에 빠지지 않았기에 역대 영부인 가운데 가장 청렴하고 훌륭한 부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자, 이게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이나 인권위의 멘탈과 동일하죠. 박정희가 한 부정축제가 유경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중 청와대나 영부인 관련해 돈 문제나 사치한 일로 문제된 적이 없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가 다 사치했거든. 그리고 퇴임 후에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퇴임 후에 알게 됐으니까. 혼자 외국 여행을 한 적도 없고 수많은 옷을 샀다는 말도 없으며 어디에 돈을 투자했다거나 무슨 선물을 받았다는 말도 없었다. 답은 나옵니다. V0 안티네요. 네. 김건희 여사 까는 게 맞았습니다. 아, 민주당 편이죠. 더구나 공적으로만 쓰게 돼 있는 법인 카드로 초밥을 주문해 먹었거나 양비로 잠시만요. 조상들 제삿날 제수용품까지 샀다는 말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공직자들은 수신과 재가, 특히 부인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 여하튼 부인 문제 갖고 특검 공방을 벌이는 일은 너무 창피하다. 지금 당신이 그 창피한 일을 다 하셨고요. 그리고 몇천 원, 몇만 원 수준과 뇌물 및 그 주가 조작까지를 동인 선상에 놔버렸고요. 네. 아 지금 이제 김혜경 씨의 그 10만 원 샌드위치 뭐 이 얘기도 같이 네?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김정숙 여사가 뭐 이 뭐 그 그 내용도 이제 아까 언급이 됐었죠. 그러니까 해외 혼자 해외여행 가는 거. 네, 뭐 네. 아니면 뭐 저기 뭐 그게, 하지 말. 재산 그게 아, 해외여행이 아니지. 제사 도구 썼 뭐 썼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은 모두각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관리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남자 정치인들아 너무 부끄럽다. 네, 결국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외치는 일침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설 읽을 때부터 진영 논리적 선입견으로 이거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미치긴 줄 알았는데. 네. 진중권이었다. 네. 근데 모두 각이었다. 아, 저는 근데 의견이 좀 다릅니다. 네. 전 다른 결론을 내고 싶었는데 그냥 체력이 딸렸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체력이 있었으면 네. 2가 나와야죠. 영부인들을 생각하다가 유경수 여사는 구체적으로 생각했는데 김정숙, 김혜경,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대충 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익숙한 전개잖아요. 아, 그 말이 되냐? 그 요새 뉴스 보면은 뭐 다 뭐 영부인들 뭐 비리고 막 그래서... 아유 뭐 말도 안 되고 뭐 아무튼 민주당 똑같고 네. 아 몰라 아무튼 뭐 네. 그래서 2번을 2번을 만드는 걸 까먹었잖아요. 네. 아유 몰라의 타이밍이 아주 정확하네. 네, 그래서 정말 모두 까기다 보다 못해서 예, 본인도 까는데, 그러니까 서두에서 아내 얘기로 이런 게 너무 치졸하다고 하면서 방금 자기가 모든 아내들을 다 깠죠. 그렇습니다. 네. 계속 이름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라고 했다고? 남자답지 못하다? 네. 네. 남자가 아니다. 남자가 아니다. 정상적인 남자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네. 나는 비정상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글의 마지막에 저자의 사진과 함께 직책이 소개돼요. 근데 네. 저는 이 직책이 너무 잘 어울리는 직책이라고 느껴졌어요. 보시죠. 김형태 박사, 한남대학교 14, 15대 총장. 물론 뭐 그 대학교는 대학교 혐오하지 네. 말고요. 네. 대전에 있었습니다. 있는 뭐.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저는 김형태 박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총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김현철 같은 사람이 하는 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요. 김영삼의 네. 아들 소통령이라 불렸던. 네. 그러니까 부인들만 가만히 얌전하면 되는 건가? 그런 거. 뭐 탈레반족 스탠다드겠죠. 네. 그렇죠. 뭐 이명박 형제분도 계시고요. 네. 이상득 의원은. 아 네. 그리고 이분의 스탠스가 가장 다이나믹하게 드러나는 기사를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디어 투데이라는 매체인데 로고 위에 자유 민주 정의 공정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충 뭐 하는 데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제목이 시사, 분노하지 않는 국민,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김영태 전 한남대 총장, 2021년 12월 16일. 그리고 한남대 총장이 쓴 글만 있는데 대체 안상일 기자라는 이름은 왜 써있죠? 자, 이거 편집 기자인가? 근데 편집 기자는 보통 마이라인에 안 들어가는데? 예, 한남대 총장 얼굴이 있고 옆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한 문장만 읽어드리겠는데 이게 체력이 넘쳐가지고 문장이 길어요. 문재인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선관위와 대법관이 부정선거를 눈감아도 재명이 아니 문재인은 문재인인데 재명이는 왜 미국식이야. 재명이가 대장동 백현동을 통해 강도짓을 해도 판사와 검사가 범법자인 피의자를 두둔해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 교황을 보내려고 가진 수단을 부리고 북한의 외교관 역할이나 하며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는데도 탐관오리들은 나라의 곳간을 털어 탕진하고 민노총이 때를 지어 거리를 누비며 폐악질을 해도 임기 반년도 남겨두지 않은 개통령? 강영우? 갑자기요? 여기서요? 네. 대통령이 부부 동반 입을 귀에 달고 열흘씩이나 관광성 외유를 다니고 있어도 아직 안 끝났어요 문장이? 짱관 나부랭이들이 앞다투어 이적 여적 행위를 일삼아도 형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형수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불륜을 저지른 전과 4번 폐륜아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언제 끝나? 국가체제를 통째로 흔들어버리겠다고 북한 중국과 손잡고 공연히 떠들고 다녀도 그런 직권 여당의 폐륜을 보고 분노하거나 강력하게 저지하지 않는 야당. 와. 자, 목걸이를 들이세요. 첫 문장 끝. 저 이거 뭔지 알아요. 그 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아씨. 아니 근데 아 이거 랩, 이건 네. 그냥 랩이네. 플로우가 되게 네. 호흡이 길다. 벌스가 네. 길다.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여기가 이제 되게 근본주의적 개신교 매체잖아요. 그리고 이분도 그런 성향이고.
근데 성경의 신약의 에베소서를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쓰면서 너무 이 감격에 넘쳐가지고 문장이 안 끝나거든요. 네, 정말 1장을 보면 문장이 안 끝나요. 그 문체에서 계속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쓰다보니까 야당이라고 써도 되는데 네. 거기에 수식어가 미친듯이 붙으면서 랩이 됐어요. 그렇죠. 이 그러니까,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 넘치는 벌스를 감상하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 건 하루 종일 유튜브를 끼고 사시는 분이다. 네. 정도를 알 수 있고요. 몇 개는 가짜 뉴스고요. 네. 이런 분이 쓰신 글을 보셨습니다. 에너지가 넘칠 때는 잘 나열하십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에서 실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유능한 청소 제조꾼,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호 만두게임즈와 함께하는 XS몰 보드게임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주문 토마토 베이컨 꽃이요. 주문 새우 치즈머리 추가요. 주문 오늘따라 더 바쁘지만 내가 제일 빠르지. 맛있게 드세요. 아이들과도 즐길 수 있는 직관적인 순발력 게임 화제의 베스트셀러 꼬치의 달인을 만나보세요.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달의 PC가 리뉴얼됐기 때문입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가 리뉴얼됐습니다. 사무용, 가정용, 여전한 스탠다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선택 모델 1. 취향대로 선택 가능한 라이젠 5와 인텔 CPU, 지포스 4060으로 대부분의 게임에 대응하는 모델 2와 모델 3, RTX 4070 Ti 슈퍼로 압도적 퍼포먼스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젠 7 CPU와 32기가 메모리, 최고급 하이엔드 시스템의 모델 4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이 선택한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로 사무용 가정용에 적합한 LG 모니터, 그리고 윈도우 11까지 함께 구매 가능합니다. 10년의 노하우가 포함된 컴스테이션의 PC를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편하게 구매해보세요. 액세스몰에 있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쉬운 양비론만 봐요. 기사 읽기 놀이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볼 수도 있는 입문 이후에 약간 중급의 양비론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양비론을 찾고 싶으면 요즘은 경향이 제격입니다. 제가 정말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경향 지면을 요즘 건조 덕분에 매일 보고 있잖아요. 경향신문은 매일같이 몇 센치씩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7년째 칼럼을 쓰고 있는 네. 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야. 아주 초기의 그 가톨릭 계열이었잖아요. 네. 그 느낌? 네. 경향의 양심 정은정. 그 당시 이제 우파의 깃발 노릇을 했던 경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향의 칼럼을 하나 퍼왔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시죠.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의 돌멩이 정치.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리스트. 유명한 분이죠. 입력 2024년 8월 12일 20시 36분. 수정 2024년 8월 13일 10시 36분. 시간 아까워서 쓸데없는 얘기지만 저 돌멩이 치면은 연관 검색어 첫 번째가 뭔 줄 알아요? 아이어이. 아이냐 어이냐. 어이가 맞는 표기래요. 돌멩이가. 네 맞습니다. 여야가
서로 싸우기만 하고 합의가 실종됐다 하는 너무 초보스러운 양비론 개탄 칼럼인데요. 양비론 개탄 칼럼 보시죠. 근데 약간 기술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첫 문단에서 양당이 서로를 향해 던진 돌멩이를 예시로 드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보죠. 21대 국회 임기 말인 지난 5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양당 입장은 상당히 접근했다. 이재명이 받는 돈에 관한 국민의힘 안을 수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합의를 거부했다. 여기서 받는 돈이란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말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돌멩이 1을 던졌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 법안을 냈을 때도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돌멩이 2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돌멩이를 두 개 던졌어요. 한동훈이 특검 추천인을 대법원장으로 하는 대안을 냈을 때는 민주당이 반대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특검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동훈 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이 돌멩이 3을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만 열거하셨네요. 심지어 민주당이 자기들이 던졌던 돌멩이를 걷어서 양보를 했는데도 도망쳤어요. 알아요. 최근 일이니까. 의대 증원, 저출생 대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당 사이 정책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사실 이것도 좀 이상한 말입니다. 양당 사이 생각 차이는 아주 큽니다. 정책 많이 커요. 저출생 대책에서 조이는 운동하자는 건데 여당은. 차이가 좁은 곳은 좁지만은 넓은 곳은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의대 증원은 상식적인 정권이었으면 진작 물러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아무튼 뭐 이대근 논설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그렇죠. 게다가 양당에는 김종인 발자국이 있다. 이상한 스포츠네요. 김종인이 탄소가 되었어요? 아니 김종인이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양당에는 이현주 발자국도 있고만 그러면. 내가 다을 법안 최재성 발자국도 있고 안철수 발자국도 있어. 이인재 발자국도 있어요? 그건 되게 많아. 모든 정당에 다 있어. 양당을 오가며 비대위원장을 한 그는 양당 정강 정책을 모두 손봤고 그 결과 비슷비슷해졌다. 여기서부터 거짓말인 게 국민의힘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민주당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말 한 글자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정강정책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종인 씨한테. 그럼요. 공천권은 내줬지만. 이상한데요. 이게 지식이 엄청 많이 쌓여있을 뿐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독특합니다. 대충 알아봐서 모르거나 거짓말이거나 의도를 이제 관철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 사람들이 이렇다고 해서 민주당 가서 우리처럼 이렇게 데이터 센트럴을 다루는 노동자가 아닌 이상 그거를 꼼꼼하게 볼 리는 없거든요. 아니 민주당에서도 네. 소수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또 더 보죠. 그런데도 양당은 합의를 피하려 무진 애를 쓴다. 주요 쟁점을 타결짓는 사고가 날까봐 그런 것 같다. 자 해석해 봅시다. 이대근 논설위원님의 생각은 얘네들 사실 비슷비슷한 것들인데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표 떨어지고 강성 지지자들한테 욕먹을까봐 합의 안 하는 거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반발이고 반발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수준의 정치인들만 국회에 남아있는 게 지금 정치의 현실이다 정도의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저열해요. 한국의 정치 수준은. 이대근 논설위원회 세계관대로라면. 그리고 안문단을 읽었다면 합의를 피하려 무진 애를 쓴 쪽이 어디인지 알 수 있죠. 한동훈. 국민의힘입니다. 네. 쓰리콤보였잖아요. 하지만 이대근 씨는 굳이 양당이라고 합니다. 그의 세상에서 협치는 일방통행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22대 그러니까 새 국회가 열린 다음에는 민주당의 견해,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견해나 3인당의 견해나 조국혁신당의 견해나 진보당의 견해나 적어도 특검 문제는 그냥 받았을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런 대로라면 이대근 논설위원회 세계관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지금 원내정당 중에 대안이 아예 없어요. 팬덤 정치로 똘똘 뭉쳐서 돌멩이가 되고 있다 하며 양당 모두를 질책하는 후반부의 한 대목을 보시죠. 보죠. 이런 모습은 마치 돌멩이 같다. 돌멩이는 다른 세계로부터 고립된 채 저들끼리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다. 평소에 돌을 보면 저런 생각이 드시나 봐. 물론 물리학적으로 돌은 다른 세계부터 고립된 채 한 덩어리로 똘똘 뭉친 돌은 물리학적으로 다친 개가 네. 아니긴 하지만
집권하면서 선거연합을 해체한 국민의힘은 극우적 동질성으로 획일화하고 있다. 그 전에는 극우적 동질성이 없었나요? 그 선거연합의 동질성이 극우적이었는데 매우. 그러니까요. 강성 팬덤에 다치고 일극 체제에 갇힌 민주당은 너무 단단해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게 이제 보이는 라디오에 나오는 거의 모든 시사평론가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제가 접어볼게요. 네, 시간도 없고. 돌멩이는 더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다. 그렇지는 않죠. 돌멩이 쪼개면 되잖아요. 작아지죠. 네. 아니 지학을 배운 지 좀 오래되시긴 하셨겠지만 돌은 작아져요. 돌멩이 깨뜨려 작아 돌 작아 돌 깨뜨려 모래알 오. 이란 말입니다. 엔제트하고 똑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현상을 단합된 조직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양당의 단합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집어치우고 있어요. 돌멩이가 더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다면 양양 서핑 비치에 있는 모든 힙스터들은 온몸이 피멍이 자갈이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서 몽돌 해수욕장에 몽돌들을 그리고 그 전에 이런 현상이 정말 있는가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단단해져서 협상하지 않는 쪽은 천문단에서 어느 쪽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정책 토론이니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니 하며 대화를 시도하지만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이미 영수회담을 해봤다. 약장수는 돌멩이가 섞이는 걸 보여주겠다며 사람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섞이면 기적이거나 사기다. 돌멩이는 섞이지 않는다. 이게 유니파이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 마지막 문단이거든요. 아예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양당에게. 그죠. 이게 협치가 안 되는 게 문제다라고 계속 지적한 다음에 협치에 대한 시도를 비웠죠. 협치가 될 리 없다까지 가요. 안 될 거 아니냐. 갑자기 이상하게 뛰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되게 많은 언론인들의 슈퍼이고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국회 무용론이 있어요. 되게 많은 언론인들 맞아요. 속에서. 국회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곳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이유가 없진 않아요. 다만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국회가 일을 하는데 언론인이 방해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 풀어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수회담 해봤는데 안 됐잖아. 그럼 또 안 될 거 아니야. 또 하자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미 돌멩이인 저것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이미 못했으니까. 순환 논리죠. 네. 합의를 이뤄내면 기적이거나 사기야. 그렇죠. 돌멩이가 뭐 섞이는 거 봤냐? 사기야 사기. 자 이러면 이대근 씨는 편합니다. 만약에 가정해볼게요.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가 갑자기 자기 당을 잘 설득하고 서로 대화가 돼서 합의에 이르러서 쟁점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두 사람은 박수를 받아 마땅한 정치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사례가 없지 않아요. 간호법을 통과시켰죠. 기적이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대근 씨는 둘 모두를 돌멩이라고 치부하고 혀를 찼기 때문에 아니야 기적 아니야 사기야 라고 욕하면 됩니다. 간호법 통과는 사기입니다. 양비론과 내려치기의 콤보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이 내려친 대상은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첫 문단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억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장 걱정되는 점은 뭐냐면 지금 40대 정도 40대에 이른 기자들 정도가 이 마인드를 평생 배우면서 계속 복습하면서 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고 국회가 비효율적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계의 메시지가 나와도 그것도 우습게 봐요. 아니 20세기에 반란을 두 번이나 겪은 공화정의 언론인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그 근거를 지금 여기에서 보시고 계신 거예요. 장군 출신 국회의원과 국회가 말한 모든 게 우습거든. 국정원 출신 국회의원과 지난번 계엄 시도를 제보했던 국회의원 세 사람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죠, 지금은. 그러면 신뢰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서스펙트로 지목된 사람은 국회의원 앞에서 말 조심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언론인은 경계하는 게 시민사회를 위해서 좀 더 유익한 패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보도를 하는 게 맞아요?
담당 PD가 흥분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긴 문장 할 수 있어. 의도적인 내려치기는 의도적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끌어오게 돼요. 어디 갔어? 한남 총장. 돌멩이가 섞이지는 않지만 보통 이렇게 레미콘의 돌멩이와 적절한 시멘트의 조화는 필요한 거죠. 콘크리트가 되죠. 그러니까 영수회담의 실무회담이라는 게 영수회담은 열리는 거고 거기서 밑밥 밑작업들이 있는 네. 거잖아요. 아, 그게 레미콘 예, 레미콘 비율을 어떻게 네. 할 거냐. 돌멩이가 섞여야지 예. 단단해진다. 두 개가 하나의 돌멩이가 되는 게 섞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악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저 기사읽기 노래하면 한 시간 정도 한 번 정도는 이런 저 논술 공부가 있는데 협치가 안 된다고 싫어하고 협치가 될까 봐 겁내하고를 동시에 한다. 그럼 뭐죠? 아나키스트인가요? 근데 그럼 대안 제시를 하면 그나마 가점이잖아요. 근데 가점 지금 대안이 없는 게 마지막 문장은 안 읽어주셨는데 그냥 돌멩이 두 개가 놓여 있다. 생각할 줄 모르는 돌멩이를 어찌할지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한다. 이런 힘 빠지는 결론을 그렇죠. 돌멩이를 잘 얹으면 수석도 되는 거예요. 아주 비싼 돌도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걸 김규왕적 좌파라고 합니다. 자, 의도적인 내려치기는 의도적이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든 끌어옵니다. 총선 직후에 한국일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좋죠. 총선 압승 민주당. 기호 1번 혜택 봤을까. 기호 순번제 논란 재점화. 한국일보 김소희 기자. 입력 2024년 4월 14일 07시 00분. 논란을 재점화한 게 누구인지 주어가 없습니다. 아, 이쪽입니다. 김소희 기자가 성냥에 불을 붙였습니다. 방금. 한국일보입니다. 네. 의석수 따라 기호 부여하는 기호 순번제. 중소정당 거대 양당에만 유리. 개혁 필요. 폐지 시 유권자 혼란. 법 개정 신중해야.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민주당의 압승이 기호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월의 소수정당의 가쟁탈전이 떠오르는 기사입니다. 우리 가가당. 가가호호. 우리는 그동안 가가리의 도인연합. 가가호호. 어, 전문가 등판. 가가호호 부정선거 대한당 등등을 만나봤습니다. 가나 반공정당 코리아. 장당한 사람들도 기억 못하는 당 이름을. 변칙도 있었어요. 히시태그. 그렇죠. 히시태그. 그래서 히시태그 국민정책당 때문에 홍익당이 횡액을 만났죠. 네. 어, 추억의 데이터 세트로. 그럼 횡액당으로 바꿨으면 좀 나았을 수도 있어. 번호빨로 이득을 봐서 총선을 압승한 것일 수도 있다니 이건 통계학과 정치학 모두가 당황할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정당이 1번이거든요. 네. 그리고 민자당이 1번이고. 그리고 민주주의는 폐지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레밍처럼 1, 2번을 1번 먼저 찍고 그 다음에 2번 찍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어떤 언론인들은 국민을 레밍으로 본다. 유권자가 입력받으면 출력 내놓는 단순 기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 7, 80대 어른들 집안에 보이시면 알잖아요. 그분들이 모르고 1번 찍습니까? 그건 처음에 진보 언론에서 많이 우는 소리 했어요. 30년 전, 25년 전에. 이분들이 1번만 찍는다고 일찍이라고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일찍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근데 그분들이 계속 일찍을 찍 하던 이유는 뭐죠? 일찍부터 일찍 타령. 박정희 지지자였고 전두환 지지자였으니까 한나라당이 소수정당으로 밀려난 다음부터는 이찍이 되십니다. 틀려서 1번 찍지 않아요. 7, 80대가 돼도. 근데 물론 기호 순번제는 여러 가지 중에 한 방법일 뿐이고 이걸 안 쓰는 방법도 있긴 하죠. 기사도 사실 잘 뜯어보면 기호 순번제 외의 방법들을 소개해주는 그러니까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내용에 조금 더 가깝긴 해요. 하지만 김소희 기자는 이미 제목을 통해서 논란 재점화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긴 당에 빗대서 총선 직후에 하는 의도는 좀 수상해 보이긴 하죠. 일단 처음에 드는 예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예시. 충북 충주시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5일 시내 한복판에 일찍일찍 투표하삼 이라고 적힌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을 낫으로 훼손했다. 이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일찍이라는 표현이 기호 1번인 민주당을 찍으라는 의미라고 항의했다. 네, 그 충주시의회 김영석 의원이고요. 민주당 현수막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낫으로 훼손한 건. 그러니까 일찍일찍 투표하삼이 1과 3이잖아요. 네. 1번을 연상하게 한 것이다. 3번은 더불어민주연합, 3번은 더불어민주연합이었죠. 근데 이게 법에 저촉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수 총선 기간에 그게 아니요. 그죠? 국민의힘도 아, 비슷한 거 계속했는데 뭘 낫으로 훼손한 건 문제가 되죠. 아, 그죠. 그렇죠. 이건 범죄죠.
그럼 차라리 저라면 그 리을을 화이트로 지우든가 이직 이직 투표 하사 투표를 하사해. MBC는 지난 2월 27일 날씨 예보 방송에서 미세먼지 농도 1을 파란색으로 크게 표시했다가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고 수위 징계를 받았다. 이 두 가지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유명한 사례죠. 국민들은 일직일직 투표하삼이나 파란색 1위를 보면은 그 연상작용에 따라서 무심코 1을 찍을 거야. 1만 써도 안 돼. 그래서 MBC 예능국은 당시에 복면가왕 9주년 기념방송을 취소했죠. 그죠. 조국혁신당이 떠오른다고. 자, 기후 순번제를 둘러싼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정리를 도입부에서 했어요. 근데 그건 방통위의 눈치를 본 거, 직접 눈치를 봐서 한 거라지만 만약에 그걸 제재를 한다거나 여당이 비판을 했다면 진짜 웃긴 게 1번이 문제라고 하면서 9번은 왜 걸고 넘어집니까? 근데 그렇죠. 그 논리대로라면 4월에 선거를 하면 안 되죠. 네. 미쳐. 네. 아, 다 국민의 미래 찍을 테니까. 네. 자, 근데 충주시 의원이 현수막을 훼손한 건 선거법 위반인 범죄고요. 그러면 기호를 13번부터 줘야죠. 그렇죠. MBC의 미세먼지 농도 그래픽은 범죄가 아닙니다. 후자는 징계 당시에도 야 파란색이 양호함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오랫동안 쓰인 색인데 1이라는 낮은 수치가 오랜만이었잖냐 강조할 수 있는데 방신명이가 과민반응한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어요. 네. 무엇보다 기호 순번제를 되돌이켜보는 기획이라면 1번으로서 얻는다고 간주되는 혜택만큼이나 2번으로서 얻는 라고 간주되는 혜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봐야겠죠. 근데 사례로 든 두 사건은 모두 1번에만 해당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는 전문가잖아요. 사람 직함에 기자라고 붙여줄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전문가라는 의미입니다. 많이 알아본 사람일 테니까 방통위가 2번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짚지 않았고 하지만 관련된 문제는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도 기호순번제 문제라고 얘기하시잖아. 혹시나 이 기사의 논지에 넘어갈까 저어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사의 다른 부분도 보죠. 그래도 나름 공정성은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기호 순번제를 합헌으로 판결을 했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보죠. 기호 순번제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1996년부터 총 8차례나 진행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일관하고 있다. 헌재는 2020년 진행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정당과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이 소수 의석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당 제도의 존재 의의나 선거 운영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래도 고민을 해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 라기엔 이 기사는 좀 대충 쓰여졌습니다. 그래요. 뒤쪽 문단 중에서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더 봐야 되겠네요. 다만 기호 순번제 존폐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는 기호 순번제는 정당 정치에 대한 보호가 아닌 거대 정당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며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원칙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라고 법 개정을 주장했다. 또 석좌 교수라서 석좌 교수 혐오가 생길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엇갈린다면서 존치 의견을 말하는 전문가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끝냈네요. 여기서 취재를. 그리고 하나 더. 김만흠 석좌 교수는요. 새로운 미래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당이 선택받지 못한 탓을 번호에 돌리고 싶은 동기가 충분한 사람이지요. 새로운 미라 6번이었나? 그랬겠죠? 육직. 투표와 6. 아니, 번호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수한다 그러면 왜 각자 이렇게 집집마다 부모님을 설득 못한 자식들이 이렇게 한가득일까요? 네. 앞에 서가지고 선거날부터 계속 손가락 이렇게 들고 네. 이렇게 서 있는 거죠. 한 손가락 한 개만 들고. 아, 새로운 미래 6번 맞았어. 이럴 것 같으면 연예인들 뭐 보통 사진 찍을 때 보통 부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 선거 개입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알겠어요. 심리적으로 아주 기저에 깔려있는 머리를 쓰기 이전에 어떤 감각에 영향을 미쳐서 1번에 손이 갈 수도 있다. 거대 정당은 계속 유리해질 수도 있다. 라는 말이 얼핏 똑똑해 보여요. 아예 생각해 볼 지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주장의 기저에는 반드시 그게 깔려있다는 겁니다.
유권자가 멍청하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지적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크게 말하려면 유권자가 멍청하다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그죠? 장강명 같은 거라니까. 아, 그만해! 돌아오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땡! 난 원래 여러 사람을 나열할 생각이었지만 취했나 봐. 2, 3번이 기억나지 않아. 지친 것이야. 명절에 꼭 한 번 그 한 명의 큰아버지가 총대를 메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큰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당신은 몬스터와 정령을 사냥하며 길들일 것이다. 근데 널 죽인 아깝고 내가 갔자니 생각할 게 좀 많은데. 그렇게 우물쭈물 하니까 내 전략에 당하잖아. 내 아름다운 60점을 봐줘. 2024 맨사 셀렉트에 빛나는 몬스터 컬렉션 베일 오브 이터니티.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 게임즈. 보드게임 이 팔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광고주를 그냥 아우 띡. 우리 회사에 온 걸 환영해요. 석 달 됐지만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광고했지만 팔릴 줄은 몰랐습니다. 예쁘다고 해서 모든 걸 사줄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많이들 사주셨습니다. 예, 추석된 보드게임입니다. 광고가 런칭되고 보드게임 덕후들이 여기저기 출몰하여 큰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이 많다는 건 놀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자, 이제 보드게임 하나 장만해놓고 걱정 없이 휴일을 준비합시다. 아무리 슈퍼 베스트셀러라지만 XS몰에서도 모두 꼬치의 달인만 살 줄은 몰랐어요. XSFM과 만두게임즈가 머리를 맞대고 엄선한 다른 게임들도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뿌듯한 스테인글라스 위에 주사위 패턴을 빌딩하는 사그라다. 마천루의 주인을 찾아가는 맨해튼. 각 구역의 시민을 지키기 위한 숨막히는 두뇌 싸움. 드라큘라 대 바넬싱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시작해보시길. 다만 덕후가 되는 건 책임 못 집니다. 네. 그거 만들자고 한 적 있잖아요. 뭐요? 정당 포춘 쿠키. 아, 네. 그런 거 만들어서 여기다가 유통시켜봅시다. 포천 쿠키? 네. 포천시에서. 아, 그럼 열면 뭐가 있나요? 안에? 여러 가지 정당이. 여러 가지 정당이. 그거에 따라 출발해야 되는 거죠. 네. 아,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천시장이 계속 그렇게 당을 옮긴 거잖아요. 민주 1번이었다, 2번이었다가. 몰랐네. 휠 오브 포천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들었으면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가가호호 뭐 이런 거 뽑으면 큰일 나고. 아. TMI. 아, 만두게임즈 광고의 드라큘라 역은 원옥화성우입니다. 아. 건조 에디터와 함께 매일 신문을 만나봅시다. 아, 매일 신문. 메이저 언론 중에 가장 매운 맛인데 안타깝게도 서울 지방에서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서 오세요. DK로. 그래서 네. DK 아침에 주간으로 조선일보를 읽고 저녁에 석간으로 매일 신문을 읽으면 세계관이 완성된다는 완벽한 세계관이 완성된다. 대한민국 이제 네. 사우디입니다. 네. 저는 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매일 신문이 가장 유명한 신문인 줄 알았어요. 네. 정말로 다 꽂혀 있는 게 그거.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는. 그리고 TK인들의 지금의 이슈는. 추석 밥상에 대왕고래가 올라올 것인가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래 고래고기는 그러니까 포항에서 올라오죠? 그걸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저는 실제로 우려가 됩니다. 지금 지역 언론의 텐션을 보시면은 제 걱정이 이해되실 거예요.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열고 영일 만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발표를 한 게 지난 6월 3일인데요. 야, 30년 전 얘기 같죠? 다 까먹으셨죠? 지난 6월 3일입니다. 네. 당일 매일 신문의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봅시다. 대구 경북 한강의 기적 넘을 영일만 기적 이룬다. 매일신문 유광준 기자.
입력 2024년 6월 3일 18시 28분 32초 수정 2024년 6월 4일 08시 17분 45초 누가 들으면 뚝섬에 석유나는 줄 알죠. 금사빠네. 이룬다라고요. 와서 보실게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 초인류 국가로의 도약을 견인할 영일만 기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5천만 국민들의 염원인 산유국의 꿈이 대구 경북 앞바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과 상공인들은 한국전쟁 당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이후 잘 살아보자는 구호를 외치며 산업화 시대를 주도했던 대구 경북이 새로운 번영의 시대에서도 주인공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게 사설이 아니라요. 일반 기사고요. 일반 기자. 네. 그리고 당일 일면이었습니다. 네. 헤드라인은 그 원래 온라인에 입력되는 거랑 그 지면에 일면이야? 네, 지면에 나오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3일에 나왔으니까 4일 일면이었겠죠. 네. 헤드라인은 산유국의 꿈 대구 경북 앞바다에서 실현된다였어요. 야, 아니 아무리 금사빠래도 팩트체크 한 번은 해보고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요? 일단 사람인지 확인하고. 네. 하지만 석유가 나에게 웃어주었는걸? 그죠. 아니, 되게 많은 것에서 설렘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대구 앞바다라는 말을 해요? 아, 그러니까 나, 대구 앞바다? 대구 앞바다? 대구 내륙 오 마이 갓. 지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엑스코 앞에서 본 강이 바다였어. 이제 알았어요? 모든 강은 바다에 연결되어 있어. 네. 그러니까 바다의 연장선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건너에 있던 건 북구가 아니라 일본이었던 거야. 이제 아셨어요? 대구에 동해가 있었다. 데밋. 독도도 거기 있어요. 네, 근데 기사를 보면 이미 시추를 끝낸 것 같죠. 성령아, 콸콸콸. 네. 이날 TK 언론 일면은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 뭐 6, 7개 정도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경북도민일보와 경상매일신문, 이것도 달라요. 그냥 매일신문이랑. 네. 여기 두 곳이 또 매장 가능성을 매장으로 그냥 표기를 했어요. 헤드라인 표기. 아까 저 덕질인이 석유가 날 보고 웃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날 보고 웃은 게 석유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와, 예. 저 바로 스와이프를 해버린 거죠. 가능성을 이러면 매장당해야지. 이하로는 그냥 국정브리핑 내용 복붙입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신났고 국정브리핑 얘기를 하고 기사 말미부터 다시 뭐 기대감이 막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잠깐 이성을 차리거든요. 네. 잠깐 이성을 차리고 하는 말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 배후단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규모와 역량도 강력해야 해 대구 경북 통합 논의에도 더욱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지금 나가리 났잖아요. 정벌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신나서 춤을 추다가 뒤에서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린 거예요. 야 너 일 안 해?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서 대구 경북 통합. 매일신문이 계속해서 이 대구 경북 통합 논의에 힘을 실어왔어요. 매일신문은 굳이 따지자면 대구 경북 중에 대구에 더 가까운 신문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성 측인 대구시 주장만 좀 일방적으로 담아가지고 경상북도 측으로부터 매일신문에 항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경북도지사가 받을 수 없는 걸 자꾸 대구시장이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일단 어그러진 상태죠. 네. 현재까지 논의는. 어그러졌다가 녹음 전날 확인해보니까 다시 논의한다는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그냥 논의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경북은 어떠냐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네. 삼촌설 영일만 석유 기적 경북일보 이동욱 논설주간 입력 2024년 6월 3일 14시 30분 아 근데 이게 삼촌설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이게 그 삼촌이 뭐 얘기해준다 이런 느낌인가요? 이게 코너 제목이에요. 네. 이동욱 삼촌인가 보죠. 왜 삼촌설인지는 나와있지 않아요. 누군가의 삼촌이겠죠. 네, 이게 영일만 석유의 기적. 여기도 단정적이에요. 아주 그렇죠. 확신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제목이. 이것도 3일이니까 정부 발표 당일 기사잖아요. 이건 수정도 안 했어요. 수정이 없고. 아, 일필 위지. 네, 그리고 14시 30분 입력이잖아요. 그럼 정부 브리핑이 그 보도가 나온 게 오전이었으니까 끝나자마자 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문단짜리 되게 짧은 기사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세 문단은 30년 전에 30년도 아니죠. 이제 76년이니까 50년 전이죠. 전에.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발견을 다뤘습니다.
얘기를 보면은 뭐 전국 신문이 그때 대서특필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원유가 아니라 경유여서 다들 실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여기 문돌이들이 이제 너무 모르는 것들 중에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한 것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얘기 들었어요. 웬만한 데 뚫으면 뭐가 나오긴 한다. 특히 대륙풍 지역에는 있어요. 예. 뚫는 비용이 중요한 거지. 다만 비용이 안 맞으면 뽑으면 뽑을수록 손해다. 그러니까 저 농촌에서 지금 저 거들 시기에 그냥 버려버리는 것처럼 비용 안 나오면 마이너스니까 팔아도 그런 곳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유의 질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너무 많이 섞여 있으면 정제하는 돈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묻어놓는 곳들이 더 많은 거라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홍보 기사도 많이 나와요. 그 두바이 유보다 영일 만에 묻혀 있는 게 더 질이 좋을 거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넣으려다 안 넣었던 건데 그 질이 좋을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가 그 지층 묻혀 있는데 깊이가 어느 정도여서 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환경 기사였는데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연유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논문까지 뒤져보려고 시도를 했으나 좀 힘들어가지고 확인을 못했어요. 그 왜 유명한 20세기의 서아시아의 작가들 보면 소설가나 시인들 보면 그런 막 노벨상 타고 이런 작품들 후보 올라가고 하는 거 보면 천연자원이 나라와 민족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서아시아하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유전 터졌다라고 하면 우리 동네 전쟁 날까봐 두려워하는 상식적인 반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이아몬드와 콜탄에 대한 반응처럼. 네. 같은 근데 거죠. 한국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천연자원으로 덕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걸 주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권이든 기업이든 돈 됐으면 했겠죠. 50년 동안 왜 묵혀놨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가 우리가 그 사우디 이야기를 한 바로 다음 주여서 네. 아. 좀 대비가 됐죠. 사우디가 원유 산업 이후를 준비하려고 좀 무리를 하고 있다는 방송을 했는데 곧바로 한국에서 우리 원유 날지도 몰라. 자, 미래를 말씀드리면 6월 2주차가 되면요. 리얼미터를 보니까 대구 경북의 대통령 수행평가가 떨어져요. 네. 이건 이제 지역 언론, 지역의 메이저 언론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인 게 자기들 기사를 안 읽는다는 소리죠, 사람들이. 슬픈 일이죠. 예. 읽어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편만 봐도 이거 믿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채널A를 보고 TV조선을 봐도 그냥 그거 보고 지지율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대구 경북에서. 그때가 영일 만에 터뜨렸는데. 네, 그때가 한창 이제 액트지오 관련해서 보도 나오고 또 그럴 때기도 했고요. 네. 네. 아무튼 이 기사로 돌아오면은 그 세문단 정도를 50년 전의 상황을 묘사를 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어요. 경북일보의 논설을 좀 더 봅시다. 네. 박 대통령은 1975년 12월 5일 오원철 중화학공업 담당 수석비서관을 집무실로 불렀다. 박 대통령은 오수석에게 시커먼 액체가 들어있는 링거병을 보여주고는 마개를 뽑아 재떨이에 조금 따랐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자 재떨이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이 확 번졌다. 오수석은 직감적으로 원유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원유가 이렇게 정제된 기름처럼 타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게 75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76년에 영일만 석유 기적이라고 뭐 전국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이미 알고 있던 뻥카를 네, 쳤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걸 보고 와 원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진이 됐겠죠. 네, 그 이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후 링거병에 든 기름은 미국 칼텍스사로 보내져 분석됐고 원유가 아니라 경유라는 결과를 받았다. 시추할 때 윤활유로 쓴 경유가 시추공으로 흘러든 것을 원유로 오인한 것이었다. 아, 땅에서 나온 것도 아니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국민 사이에는 당시 박 대통령이 비서관이 들고 온 원유를 그 자리에서 들이켰다는 등의 루머가 돌았다. 그럼 그 자리에서 위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살 시도. 씨바스 이갈로 위세척해야 되나. 먹고 타야 돼. 우악 그래서. 그러니까 저 이 그 인용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잘. 네, 그만큼 원유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았다라는 얘기인지. 아, 원효가 너무 기뻐서 드셨대. 뭐 이런 그 옛날 일을 네. 잘 기억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무관하게 옛날 일을 많이 떠드는 습성이 있어요. 네. 제가 최근에 늙어서 알아요. 네, 그런 건지 아니면 애초에 들켜보고 아닌 거 알았는데 그냥 했다는 얘기인지 맥락이 전혀 적혀있지 않습니다.
제7광구 검은 진주라는 가사에 제7광구 노래가 히트를 치기도 했다. 사실 여기까지만 나열을 했으면 실패한 경험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증거도 없이 뛰었고 심지어 그때 아 이거 아니다라고 눈치챈 참모가 있었고 그런데도 대서특필했다가 망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문단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직접 밝혔다. 감 좋은 언론인들은 이때 이미 알아챘습니다. 이거 왜 VIP가 직접 나와? 이게 뭐 돌볼 일이라고. 되게 깜짝 기자회견이라고 막 그랬었죠. 예. 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 가스전에 300배가 넘는 140억 배럴 규모라고 한다. 더 큰 뻥이라는 거죠. 2000년 가스는 우리나라 전체가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염원했던 영일만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끝입니다. 어? 반전. 아니 보자고요. 앞에 이제 박정희 정권의 실패 그리고 실패를 알고 있음에도 지지율 관리를 위해 했던 거짓말 사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기자가 그 정확한 사실을 늘어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글을 쓰자마자 그 다음 글을 쓸 때 앞에 있던 일을 까먹었어요. 아 이거는 엑스파일의 멀더 요원의 자세예요. 뭐죠? 나는 믿고 싶다. 아, 저 약간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요. 모른 채로 지나갈까요? 네, 권투사는 권투사는 갑시다. 나중에 찾아볼게요. 그랬더니 시출을 하던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오고 있어. 온갖 온갖 말도 안 되는 음모론들을 놓고 레밍턴 스트리 되는데 나는 갑자기? 믿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어, 아까 이건 이렇게 믿을만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예, 네, 박정희가 이랬다. 제7광구 노래가 히트를 쳤다. 윤석열이 이랬다. 제7광구 7광구 영화는 망했다. 7광구 검은 진주 이렇게 갑자기 본인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믿고 싶으니까. 이 놀라운 바보 모먼트. 대단하죠. 드리프트 실력이. 네. 네, 아무튼 6월 3일부터 이렇게 지역 언론들이 파티파티를 벌였어요. 7광구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액트지오 논란이 쏟아지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지역 언론에도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대체로 그렇죠. 이런 발표 있어라는 식의 그냥 받아쓰기 형식으로 많았어요.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 몇몇 언론인들이 좀 빈정이 상한 거예요. 아, 논설위원. 네. 노래를 불렀거든. 냅다 드리프트를 했거든. 그렇죠. 여기 이런 거에 빈정 상하는 건 대부분 뭐 논설위원들이죠. 그렇죠. 기자는 일단 팩트를 받아쓰기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매일신문에 이상헌 세종본부장이 굉장히 못된 칼럼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렇죠. 네, 제목만 보시면 알 거예요. 매일 칼럼 대왕고래가 서해에 있다면 맛있지. 오, 못됐네요. 매일신문 이상헌 기자 입력 2024년 6월 23일 16시 50분 08초 수정 2024년 6월 24일 06시 37분 06초 이게 이때면은요 6월이 지나고 5월부터였나? 아무튼 봄이 지나면 그때부터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 50% 넘어가는 게 굳어버립니다. 바뀌지도 않아요. 그걸 보면서 대세에 역행하는 소리를 하는 특히나 논설위원 지적해 주었듯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얘기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앞에 화낸 내용은 대부분 아니 그래도 석유가 있다면 해야지 그걸 그렇게 위험하다고 안 할 일이냐 원래 이런 건 리스크가 크다 이런 다 하는 경제지에서 많이 한 얘기였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 이렇습니다. 보죠. 이쯤 되니 대왕고래가 동해 대신 서해에 있다면 야당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하다. 시장 왜곡 우려에도 쌀 주산지인 호남 민심만 의식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는 정당 아닌가. 와. 내년 이맘때 장밋빛 시추 결과가 나오면 덮자고 하려나? 와, 본세하게 드러냈습니다. 난 틀리지 않았어. 내년 두고 보자. 네. 이상헌 기자의 아니면 두고 보자는 그렇습니다. 두고 보자는 악당의 말버릇인데. 두고 보자. 아 그리고 이 이상헌 세종 본부장은 얻어내는 게 석유가 아니라 향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아서 기름을 넣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몇 살입니까 세상에? 하필이면 이름이 이상헌. 그런 폭경은 금지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새 아무리 지역 언론이어도 이런 지역 감정 공세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 편입니다. 네, 제가 궁금해가지고 매일신문이랑 경북일보랑
대구일보에서 호남이라고 쳐봤어요. 네. 한 1년치를 봤거든요. 이런 논조 거의 없습니다. 칼럼에서 거의 언급을 일단 안 해요. 네. 네. 그냥 호남의 출신의 어떤 국회의원이 뭐 했다 뭐 요 정도의 언급만 있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는 마지막 무기다. 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긴 뭘 해주는데 우린 안 해줘. 혹은 우리는 뭘 해주는데 쟤네들을 또 왜 똑같이 해주려고 그래? 이런 언급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호남 민식만 의식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이다라는 지적에 따르면 이분은 삐지면 곡기를 끊을 분이죠. 호남에서 온 쌀이야. 나 이제 오트밀만 먹겠어. 그러면 노화가 늦춰지겠네. 근데 그것도 오트도 막 호남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거야. 큰일이다. 아니 경북도 쌀 주산이에요. 쌀 얼마 많이 나오는지. 저희 집 앞에 논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우리의 쌀은 쌀도 아니다 이건가? 쌀은 그냥 거의 모든 농촌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쌀 맛없어. 그러니까 우리 쌀이 어디 쌀이건디? 수입을 해야지. 그 경북 의성군에 안개평화가 있거든요. 안개 쌀이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네. 네. 하지만 고래는 우리나라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후에 의혹들에 대해서 매일신문이 꾸준히 보도를 하니까 좀 이런 칼럼이 이제 들어간 느낌이긴 한데 왜 이렇게 삐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역에 매출이 좀 나고 전문 기자들이 좀 있는 기성 언론사들의 보도 행태를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역의 좋은 일에 대해서 중앙이 논의를 하면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라 하긴 합니다. 데스크들도 일단 좋은 점만 부각해야 독자들이 좋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도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이렇게 과하면 우리는 그 언론을 안 보게 되겠죠. 그게 그런 얘기를 예전에 국제신문이었나 거기서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밀양 가덕도 논쟁 때 기자들이 되게 많은 걸 배웠다는 거예요. TK와 PK의 기자들이. 네. 이걸 가지고 몇 년을 싸웠잖아요. 그렇죠. 최적지는 밀양입니다. 가덕도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 시추하는 데를 부산에 가깝게 할 것이냐 포항에 가깝게 할 것이냐. 저런. 예. 근데 이걸로 싸움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취재력을 집중해서 한 무언가가 바보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허탈한 순간이 단체로 온다는 거죠. 공항 안 짓겠다고 해버린 그만이잖아. 여태가 이상하게 나오면 끝이잖아. 더 신기한 거는요. 이 서해 그 칼럼에 공항 얘기가 있었어요. 이왕 속이 좁아진 건 모든 걸 다 걸고 넘어져야지. 그렇죠. 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부르던 노래를 자꾸 부른다. 하나 노래 불러서 신기하면. 네. 아 이게 사실 신나면. 진짜 이게 사실 진짜 마지막 줄이었는데. 네. 다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프랑스 전문 기업의 낙제점 평가가 철저히 무시됐던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 정치권을 믿어도 되나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이게 그 정말. 저는 이게 아주 좋은 뜻입니다. 아주 귀여운 동물들, 집에 있는 동물들 같은 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신나게 두면. 그리고 가끔씩 삐져요. 아까 우리 애는 우리 이렇게, 애도 이게 삐치잖아. 삐쳤잖아 지금 이. 예. 이상한 기자 어떡할 거야. 되게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이제 발라당 자빠지는데 그게 꼭 논리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 이상한 기자의 삐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식을 주거나 그럼. 그건 안 통할 거잖아요. 네, 아무튼 제가 본 확인한 걸로는 제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 그래도 영남일보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뭔가 좀 이거에 대한 보도가 이런 식의 막 무조건 실드 보도가 좀 줄어드는 거는 오히려 그 PK와의 경쟁이 더 중점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됩니다. 광고. XSFM입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 참 좋은데 커피 포트 안에 저거 닦아도 닦아도 어쩐지 찝찝하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데가 그렇게 많다던데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 거 맞냐? 텀블러는 또 어떻고? 좁은 입구에 청소하기도 힘들지 쾌쾌한 가습기는 말도 마.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 청소를 매일 해도 찝찝한 게 사실. 닦기는 또 어찌나 한심해. 이거 대체 어찌해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숨은대엔 반려세제 클리빙.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자 마지막 뉴스 기사는 농축산인이 골라오셨는데 이 한마디 어르신들과 친척들과 이야기할 때 피는 못 속인다. 자 피는 안 속여요. 피는 못 속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요. 기사를 보죠. 양궁여제 임시현 보려말 활로 왜구 토벌 임난수 장군 후손 세종 유시스 송승화 기자 입력 2024년 8월 5일 오후 5시 19분 수정 2024년 8월 5일 오후 5시 23분 부안 임시 세종의 손녀 현수막 세종시 곳곳에 걸려 하지만 세종의 손녀는 아닙니다. 저도 뭐 세종의 손녀는 500년 전에 죽었습니다. 대구의 어머니 춘천의 여정생 아 근데 이천의 딸 예 뭐 저도 뭐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걸로 우리가 세종의 직계 후손이라고 칭호 소집가 말하는 사람을 총선 때 다룬 적이 있긴 있잖아요. 아 그죠. 찌아찌아족 예. 그때 분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히스테그 아니에요? 맞아 히스테그 어느 정도는 맞을 거라고 왜냐면 겁나 섞이니까 사람은. 근데 정작 네. 부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부안 임신데 예. 보죠. 파리 뉴시스 최동준 기자. 임시현이 3일 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레쟁 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개인전 준결승 전훈영과의 경기에서 활을 쏘고 있다. 여기까지는 멀쩡합니다. 통신사는 특파원을 보내서 사진을 찍었는데 최동준 기자가 찍었고요. 기사를 쓴 사람은 한국에 있습니다. 보죠. 세종 뉴시스 송승화 기자. 세종에서 썼습니다.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오른 임시현 선수, 한국 체대가 고려말 최영 장군과 함께 왜구 토벌에 큰 공을 세운 임남수 장군 후손으로 알려지면서 피는 못 속인다며 찬사를 받고 있다. 650년 전인 고려 공민왕 23년, 1374년, 임남수 장군은 화살을 사용해 왜구와 싸우면서 전투 중 오른팔이 잘리자 화살통에 잘린 팔을 넣고 계속 싸운 일화로 유명한 인물이다. 저 이 일화가 궁금해서 지금 계속 찾아보고 네. 있는데 네. 어떻게 지혈을 했을까? 네. 뭐 그 얘기는 없고 그냥 오른팔이 잘리자 그 부관한테 내 화살통에 팔 넣어라 하고 그냥 계속 싸웠대요. 그럼 왜 넣었을까요? 난 그게 되게 궁금한데. 아니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하죠. 활은 어떻게 쐈냐?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그 다음에 칼로 싸웠겠지? 근데 원래 그런 설화들 약간 이런 스타일이 많잖아요. 뭐 그 삼국지에서도 여포가 여포였나요? 눈을 관우가, 뽑아서 아 눈, 여포가 아 그럼 하우돈이고 하우돈 네 뭐 그래서 하우돈은 사실 그 거리 감각이 엉망이어가지고 좋은 무장이 아니었다고 하죠. 어쨌든 저는 이게 정보성 기사긴 해요. 임난수 장군을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예. 근데 아무리 봐도 그 과다출혈을 어떻게 예. 했는지는 안 나오고요. 1374년이라 계산도 쉬워요. 650년 예. 전입니다. 임난수 장군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며 낙향하던 중 세종시 전신인 영기군 양어리의 털을 잡고 600여년이 넘도록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뭐 650년 전이면 넉넉하게 보면 22대거든요. 옛날 사람들 일찍 갔으니까. 에, 뭐 불천이 제사도 안 지내죠. 이 정도면. 그 22세 대전 그 조상 유전자를 갖고 있을 확률을 여쭤보니까 200만 분의 1이래요. 여쭤보셨어요? 예, 또 물어봤죠. 의료인에게. 200만 분의 1.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거죠. 나도 김유신 장군의 후손인데 나도 네. 200만 분의 1이 갖고 그러시죠. 그거보다 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예전에 그런 설명 들었던 것 같아요. 북의 직계면 더 안 섞여 있다. 네. 임선수 조부는 영기군에 거주하다 임선수 부친이 3살 때 강릉으로 이사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영기군이든 세종하고든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거죠. 강릉의 딸이네. 네 나옵니다 그것도. 하지만 큰아버지 등 일가는 부안 임시 집성촌을 형성 세종시에 남아 거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같은 말을 두 번 강조했을 거예요.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기자의 믿음에 맞추면 이 동네 사람들을 다 양궁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아, 저 녹음하는 날 조선일보였나요? 그 일명 광고에 부안임시 중앙회관 건립했다고 광고했던데. 그게 거기서 포인트... 다 같이 화를 쏘는 거죠. 그게 포인트게 지금 부안 임씨 이 집에서 뭔가 이걸 되게 연결성을 가져서 굉장히 많이 브리핑을 한 느낌이에요. 파워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어느 날 아울렛 앞을 지나가다가 동네 이제 인구 밀도가 좀 낮은 곳이었습니다. 경기 광주에. 광주 이씨 이준석 당대표 취임 축하 플래카드가 걸려요. 그냥 차가 많이 밀리길래 짜증도 나고 그런 생각. 야, 그럼 나는 모든 광주 이씨를 싫어해야 되나? 그럴 리는 없죠. 다 하버드 가고 다 저 펜코퍼 오고 그렇게 늙지 않잖아요. 보통 그런 식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하죠. 너 미랑 박씨야? 그럼 너 신라의 후손이네. 그럼 너 다 우리 통일시킬 거지? 이러면서. 야,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범죄아의 전장에서 이거 가지고 막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맞다면 뉴시스 기자님은 초등학생일 테니까 아동 노동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 저 박 씨잖아요. 그래서 김 씨 친구랑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가야를 정벌했다고. 와, 먼 옛날의 일이죠. 그렇게 따지면 저희 남양홍 씨 집안은 그 조선을 팔아먹은 집안이기 때문에. 아니, 100년 전 전쟁 범죄는 까먹으라고 하는 것들이 이건 뭐 이렇게 열심히 기억하려고 그래. 자, 더 보죠. 아. 강원도민일보도 관련된 기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이네요. 네. 속보. 강릉의 딸 임시현, 파리올림픽 3관왕 위협 달성. 남수연, 은. 강원도민일보 김동화 기자. 입력 2024년 8월 3일. 이 정은정신 보죠. 네. 심지어 속보야. 따지고 보면 임 선수는 강릉의 딸이고요. 왜냐면 임 선수의 아버지가 3살 때 강릉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주로 강릉에서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따져보면은 임시현 선수는 세종의 손주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세종의 조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로 열고 꼭 진려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니스. 네. 진려 혹은 뭐, 뭐 질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조카면 이런데 질부. 공민왕의 후손. 예. 진려 좀 되시고 예 그리고 이제 650년 전에 임시현 선수의 계속된 금메달 소식에 첫 번째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지난달 29일부터 세종시 곳곳에는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뉴시스 세종. 임시현 선수 금메달 획득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세종시 도심에 걸려있다. 사진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갑 시당 위원장.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누가 제공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국민의힘 세종갑 시당 위원장이 이거를 계속 뿌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올림픽이라는 게 원래 또 그런 축제긴 하죠. 지역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잡는 건데. 아, 이 현수막 자체를 이 시당에서 네. 뿌린 거네요. 그래서 이 류재화 이 시당 위원장이 네. 이제 뉴시스에 제공을 했고 그거를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세밀의 김종민 의원한테 진 대한민국 유일의 후보가 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걸 하고 계십니다. 세종 장남 번영회는 장남 동이라는 데가 있지 않을까? 아 맞아, 내가 싶은데? 이거 때문에. 네. 아주 기사가 이런 분위기니까 진짜 이거 장남들 얘기하는 그런 장남 마을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장남평야라고 해서 그 아, 세종시에 그 지금 편입돼서 원래 옛날에 뭐 연기군, 공주시 이게 다 합쳐진 그렇잖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예, 장남동이 장남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아, 헷갈릴까봐 퍼스트 선이 아니라 네, 네 헷갈릴까봐 보도한 데 보니까 다 괄호 세종발전위원회 이렇게 써주네요. 네, 창원에서 처음에 이제 그 동네 뭐 맛집 검색했더니 뭐 상남 이래가지고 예. 동네 뭐야 했더니 상남동이었죠. 네, 상남동. 예, 놀라지 말고 좀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임시현 선수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 획득. 장하다, 세종의 딸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다. 세종 장남 번영회는 충남 영기군이 세종시로 건설되면서 땅과 집을 내주고 떠난 영기면 원주민들이 올해 6월 창립한 단체로 부안 임시 후손이 대다수 회원을 이루고 있다. 결국에는 임시현 선수의 금메달과 그리고 이 지역의 한 종친회가 그러니까 동성 동본이라는 이유 그리고 그 큰아버지가 있다라는 이유를 내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세종의 딸이 아니라 세종의 진려라니까요. 지금 큰아버지가 여기 계시는 거고. 예.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이 부안 임씨 세종의 손녀 임시연 선수 양궁 금메달이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세종시 곳곳에 걸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갖다 줬고요. 언론사에. 그러니까 새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세종시가 사람도 뒤섞이긴 한다지만 기존에 이제 연기군이나 뭐 이런 쪽에는 이런 종친회가 되게 중요한 표밭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류재화 당협위원장은 그런 자기 정치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네, 자기 거예요. 밑작업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한심하다는 말은 감히 못하겠는 게 이게 도외지에서는 볼 수 없지만 실제로 표를 움직이는 힘이 되니까. 종친회는 여전히 파워가 있죠. 네. 세종시민은 임시연의 신들린 양궁 솜씨는 임난수 장군과 같은 선조피를 이어받아 오늘의 엄청난 성과를 냈고 임 선수가 세종시와 연관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지금부터 알아둬야죠. 네, 진려라고. 네,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출처가 네. 세종시민이라 그러니까 네. 네,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민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네. 네. 그 추석이니까 이제 조상놀이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은정이잖아요. 저는 초계 정가예요. 초계는 지금 합천에 있는 조그마한 면인데 초계면이라는 데인데 저의 직계 네? 직계 그 조상이 정난정입니다. 진짜예요. 예. 이 정난정이 누구냐면은 우리 그 집에 정윤겸이란 우리 아버지는 진짜 자기 할아버지처럼 얘기해요. 정윤겸 할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 치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건 얘기는 잘 안 하는 거죠. 첩에서 정난정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난정이 그 유명하잖아요. 여인천하에서. 네, 여인천하에서. 연산군 때 내정 간섭한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정왕후. 네. 네. 그래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천민이었으나 타고난 미모와 재기를 발휘해 정일품 정경부인 올랐다 그러는데가 그러면은 650년 전도 아니고 딱 잘라가지고 지금 300년밖에 안 된 저한테 왜 이게 안 왔냐고요 도대체. 왜 미모와 재기가 나한테 안 왔냐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정도의 그 기사 읽기 놀이에서는 뭐 또 조상님도 한번 찾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네. 옛날에 그 할씨에서 저희의 그 조상들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남양홍 씨 가문은 그 세도 정치로 조선을 병들게 한 19개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에게 넘어갔지요. 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그렇죠. 정도의 말밖에 할 수가 없어졌어요. 그런 식이에요. 네. 근데 그 뭐가 빗줄이고. 그렇죠. 근데 정난정은 연산군이 아니라 명종 때 사람인 것 같아요. 명종 때. 문정왕으로 역사 시간인데. 우리 모두는 루시의 후손이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정난정 같은 경우에 이브라고 안 하시네요. 네. 드라마 드라마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여인천하라는. 네. 네. 저도 모를 뻔했던 거를. 네. 네. 그렇다고 제가 정난정의 후손이라고 말할 순 없는 게 재미삼아 할 수 있지만 이게 플래카드까지 붙을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게 지역에서는 가동된다라는 거죠. 네. 심지어 남양옥 씨 집성촌이 세종 연서면에 있네요? 근데 집성촌이라는 데는 전국 곳곳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다시 한번. 피는 못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문제를 속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외조부 외조모 조부 조모만 돼도요. 안 닮았어요. 옛날 사진 찾아보죠? 닮았다는 말 잘 안 나오거든요. 닮으면 뭐 특이한 거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쏙 뺐다는 말을 어릴 때 해요. 크면 별로 말 안 해요. 뭐 얼마나 물려진다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손재주, 뭐 운동신경 이런 게 아니라 동물이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존 본능 아닐까? 글쎄요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로 싸우진 마시고요. 기사읽기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배운 게 있나요? 그럼요. 최보식의 언론에는 그건 어제죠. 정자 선택권에 반발하는 남혐 사회주의자 논설위원이 있어요. 2022년에 원달러 환율 1187원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2024년에 1400원은 오히려 기회죠. 오히려 좋아. 네. 돌지 마. 디카프리오는 자신의 한계를 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구청장의 가슴까지 나오면서 우리가 어제 구청장의 가슴이 따뜻한 것은 모든 서초 네, 우리가 십구금을 했죠. 다 알고. 아 이제 프리어가 하시면 어떡해요. 걱정된다 진짜. 후끈후끈 있습니다. 오늘은 뭘 한 거야 그럼? 이렇게 양비론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사실 알고 보면 알려드리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추석맞이 기사읽기놀이였습니다. 약간 백신 같아요. 미리 접종하시고 명절 보내세요. 이번엔 특히나 명절 직전에 연휴 직전에 들으셨으니까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다녀오시고 네. 무엇보다도 2024년 연휴에는 아프지 마시고 과식하지 마시고 뭘 해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병원 갈 일 없게 합시다. 네. 제일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최근에 종합병원을 가봤거든요. 외래 고객이 줄었습니다. 환사하네요. 지레 겁먹고 안 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임난수 장군 자랑스럽다고 성묘 가시면 안 돼요. 예, 지금 뱀이 잔뜩 독이 올라가지고 뱀 물리면 끝장입니다. 예. 팔 잘리면 안 됩니다. 뱀 치료하는 그 독소 치료제는 몇 군데 안 갖고 있어요. 그건 응급실에 지정돼 있는 데만 갖고 있더라고요. 네. 네, 큰일 납니다. 아이고, 안타깝지만 임시 처방은 각자 도사입니다. 앉아계신 모든 여러분 수고하셨고, 원어카 성우 괜찮으시면 내년에 또 시간 내주시면 아주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 기회에 장기계약. 너무 감사합니다. 물어봐. 좋은 추석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저는, 아, 여러분 나가셔도 돼요. 다음 주에 그 아이씨는 연휴를 세야 되기 때문에 하루 늦게 금요일 토요일에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옴. XSFM입니다. I D W K